노트북 뭐 쓰세요? 14인치요. 노트북 뭐 쓰세요? 오늘 14인치.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보안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어떤 노트북을 사야 될까요? 아 근데 회사 사람들 거의 다 M1 쓰는데 M1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티오리의 연구원 김대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티오리 연구원 배혜찬입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저희가 좋은 컴퓨터를 한번 추천을 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리가 2년 전에 이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조금 실패했었죠, 어떻게 보면은. 방금 이제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여쭤봤을 때는 M1 맥북을 쓰는 분들이 가장 많았는데요. 그렇다면 해커의 입장에서 M1 맥북을 쓰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다른 노트북이 좋을지를 이것저것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구매에 대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노트북이랑 데스크탑, 저는 둘 다 사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 랩탑을 사야 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요약해보자면, 많이 들고 다녀서 이제 가벼운 노트북 경우에는 LG 그램을 많이 쓰시는 걸 봤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터치랑 펜을 좋아하시면 서피스 프로를 추천할 수 있겠고, 아 그리고 컴퓨터를 산다고 해서 해킹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게임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임까지 같이 할 거면 게이밍 노트북, 마지막으로 감성을 위한 맥북 이것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노트북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저희 해커들의 관점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좋아요. 해킹을 할 때 이제 성능이 좋은 컴퓨터가 있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해킹만 하는 게 아니라 대회 같은 것들도 나가잖아요. 사양이 하이엔드급으로 좋으면은 그래도 해킹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도움이 안 될 수는 없죠, 사실은. 그렇죠. 이제 문제들 중에서 가끔씩 무차별 대입 필요한 문제들이 간혹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빨리 시도할 수 있다? 제 경험상으로는 암호화 문제나 리버싱 문제에서도 특히 성능이 좋으면 조금 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자주 접하는 도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이다. 그런 것들 이제 로드할 때 조금씩 빨라지죠. 두 가지 선택지가 있잖아요. 네. 데스크탑과 랩탑. 하나만 사야 한다 그러면 어쨌든 랩탑을 사게 될 것 같아서 랩탑을 위주로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트북을 사게 된다면 윈도우즈 랩탑과 맥북 중에 선택하게 될 텐데요. 해킹할 때 운영체제의 중요성이라고 하면 사실상 공부에 나간 입장에서는 리눅스 환경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문제들도 거의 리눅스로 나오고 서버나 툴이나 이런 걸 설치한다고 해도 리눅스가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맥이냐 윈도우즈냐 하는 거는 사실 맥에 윈도우즈를 어떻게 깔아서 사용할 것이냐 윈도우즈에 리눅스를 어떻게 깔아서 사용할 것이냐 라는 질문이거든요. 윈도우와 맥을 좀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윈도우에는 리눅스를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죠. 네, Windows Subsystem for Linux라고 WSL이라고 약자로 많이 줄여보는. 아, 저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역작이라고 생각해요. 이전에 WSL이라고 하는 추가 확장 기능이 없었으면은 VMware나 다른 하이퍼바이저를 이용해가지고 이 리눅스를 구동을 했어야 됐는데 요즘엔 그런 거 없이 클릭 몇 번만으로도 윈도우 시스템에서 바로 리눅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특히 탐색기라든지 다른 윈도우 기능과 결합해서 리눅스 환경을 아주 이제 쉽게 쓸 수 있게 바뀌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WSL로 작업하는 거를 좋아하고 개인 랩탑은 윈도우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맥이 유닉스 기반이잖아요. 저희가 리눅스랑 사실 유닉스랑 어느 정도 비슷한 점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리눅스에서 쓰는 그 명령어들이 그 리눅스에서 쓰는 거랑 유닉스에서 쓰는 거랑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죠. 네, 그래서 맥의 장점은 OS에서 작업하는 느낌이 실제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터미널 작업 등이 리눅스 서버에서 작업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도 많은 부분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영역이겠지만 디자인이나 아니면 뭐 최적화 측면에서 좋다고 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맥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장단점을 얘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 것 같습니다. 윈도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호환성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도구들, 윈도우의 시장이 엄청 넓기도 하고 그만큼 다른 회사들에서 이제 윈도우용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배포를 하는 편이죠. 해킹뿐만 아니라 해킹 이외의 작업에서 호환성을 가져갈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윈도우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준님 그러면 맥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애플 제품을 좀 통틀어서 얘기를 해봤을 때 생태계 자체가 좀 잘 만들어져 있다? 저는 CPU 성능 대비 뭐 발열이나 전력 소비량 측면에서는 좋은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보안적인 측면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설정이 열려있어서 사용자가 허용된 것들이 많은 반면에 맥은 그것들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막아놓고 일일이 허용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조금 더 닫혀있어서 불편하지만 그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윈도우가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크다 보니까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뭐 랜섬웨어라든지 악성 프로그램들은 윈도우에 조금 더 많은 편이라서 맥을 쓰면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맥도 이제 공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공격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죠. 공격이 공격이 불가능하진 않죠. 이제 저희가 했던 내용들 장단점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윈도우는 호환성이 좋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강조적이다. 그리고 선택의 폭이 되게 넓죠. 반대로 맥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가 되게 잘 돼 있죠. 아이클라우드를 통한 동기화나 아니면 연결 무게 대비 성능이 그래도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좋다. 바이러스에 당할 확률이 조금 더 낮다. 트랙패드 같은 주변 기기에 대한 커스텀들이 잘 되어져 있다. 중고로 나중에 팔게 된다면 가격 방어를 조금 더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리눅스를 메인 OS로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이 리눅스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커스텀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리눅스는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라이브러리라던가 아니면 프로그램들이 커스텀을 할 수 있게끔 거의 만들어진 수준으로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런 점에 있어서 메인 OS로 리눅스를 사용하는 것도 할 만하다. 근데 조금 불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들에서 윈도우나 맥 정도에서만 테스트하고 리눅스를 지원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을 수 있겠고요.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랩탑을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불편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노트북으로 해킹만 할 게 아니라 은행 업무도 볼 텐데 그 은행 업무를 보려고 이제 로그인을 하려고 하는데 뭐 어떤 프로그램이 안 깔려져 있어가지고 로그인이 안 되던가 그런 경우가 간혹가다가 발생을 할 수 있죠. 만약에 정말로 내가 해킹만 해버리겠다 하는 사람이라면 크게 문제 없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리눅스도 OS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다른 유명한 리눅스 OS들이 있을까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서버 등에 우분투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뭐 예제라든지 뭐 트러블슈팅이 쉬워서 사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조금 더 리눅스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치 리눅스 기반의 만자로라든지 데비안 기반의 팝 OS 등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분들도 주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칼리 리눅스라는 해커를 위한 리눅스가 있다고 들었는데 칼리 리눅스는 혹시 회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편인가요? 칼리 리눅스가 정말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해킹을 하기 위한 도구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깔려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저희 회사 내에서는 실제로 이 칼리 리눅스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분들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거를 뭐 메인으로 쓴다 이런 사람은 없고 툴이 필요할 때 찾아 쓴다 딱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컴퓨터 하드웨어 부품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CPU부터. CPU는 크게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AMD랑 그리고 인텔. 근데 사실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세세한 기능에서 차이가 있긴 한데 사실상은 큰 차이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AMD랑 인텔 외에도 요즘에는 애플에서도 또 CPU를 만들었죠. M1, M2라고 이제 부르는 CPU를 따로 개발을 했는데 ARM 아키텍처에서만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가끔씩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M1 노트북이 있으면은 뭐 별도로 크로스 컴파일을 할 필요가 없고 바로바로 빌드를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네요. 또 반대로 또 얘기를 해보면은 M1에서는 인텔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을 바로 실행을 못 시킨다는 거죠. 각각의 이제 상호 호환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애플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제타라는 이제 변환 엔진을 탑재하고 나오기는 하지만 로우 레벨 보안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네이티브가 아직은 X86인 게 조금은 편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제 웹패킹 같이 컴퓨터 아키텍처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환경 같은 경우에서는 M1으로도 충분히 공부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맥북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을 해킹을 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 맥 커널, 맥북이 없으면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제 맥에서 VM으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게 어느 정도 열려있는 반면 윈도우에서 VM 안에 맥을 설치하는 건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쪽을 해킹을 하신다고 한다면 좀 더 맥의 사용성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래픽카드인데요. 우선은 해킹을 할 때 생각해보면은 그래픽카드보다는 CPU가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미치긴 해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컴퓨터로 게임을 할 거거나 고성능 디자인 비디오 작업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된다면은 그때는 그래픽카드도 함께 봐야겠죠. 네, 램 같은 경우에는 보안 분석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가상 머신을 많이 쓴다거나 프로그램을 많이 띄워야 되기 때문에 일반 개발 작업을 할 때보다 램을 좀 더 넉넉하게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제 사실 랩탑은 램이 그냥 작은 편인데 데스크탑으로 맞출 때는 그 램에 한이 맺혀서 128인가 64를 맞췄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기기인데요.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같은 경우는 우선 저는 사실 막눈이라서 크게 상관이 없는데 저는 이제 모니터를 고주사율을 쓰는 편인데 일단 한번 눈이 적응하고 나면 60Hz로 내려가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북목을 방지하기 위해 노트북 화면보다는 이제 외부 모니터에 연결해서 모니터를 조금 높게 쓰시는 게 건강에 좋지 않을까라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까지 챙겨주시네요.
그리고 건강을 얘기했으니까 의자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뭐 몇십 시간 혹은 몇 시간 이상 계속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잖아요. 저는 인체공학 기능이 들어간 의자를 좋아하고요. 험먼 밀러나 시디즈 같은 메쉬 소재의 의자들을 개인적으로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저는 PC방 의자 씁니다. 그거 쓰면은 이제 컴퓨터 하다가 뒤로 제끼고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나 마우스는 이거는 사실 호불호가 엄청 많이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기계식 키보드는 많이 쓴다? 뭐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컴퓨터를 고를 때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모든 모델들을 저희가 추천드릴 수 없어서 이제 저희가 주변인들이 많이 쓰는 모델을 4개로 추려봤어요. 첫 번째는 이거는 사실 제가 고른 픽 중에 하나인데 LG 그램. 저는 이 LG 그램을 실제로 많이 주변인들한테도 추천을 하고 그리고 저도 쓰고 있습니다. 일단 LG 그램은 학생으로서 들고 다니기도 되게 좋은 무게고요. 그리고 공부하기도 좋고 한국 기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AS가 되게 편해요. 근데 WSL을 저희가 해킹할 때 많이 쓰는데 이때 WSL을 같이 쓰게 되면 다른 추가적인 것들을 안 해주면 성능이 기본적인 성능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까는 것 같은 거 맞아? 아니 근데 나는 애초에 불편함이 없었어가지고 사실 그게 예. LG 그램은 사실은 엄청나게 무난한 그런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도 주변인들한테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부생 시절에 서피스를 좋아했는데요. 노트북으로 쓸 수도 있으면서 이제 터치랑 펜이 되기 때문에 뭐 논문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메모를 한다든지 할 때 보통 이제 노트북과 아이패드를 별도로 쓰시는 분이 있지만 저는 이제 서피스로 이제 하나로 해결하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기능이 나쁘지 않고 대학생이라든지 공부하시는 분들이 쓰기에 무게나 성능이나 뭐 터치펜 이런 부가 기능들을 다 합쳐서 나쁘지 않은 픽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게이밍 노트북인데요. 저는 이제 지금은 게이밍 노트북을 집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게임도 하고 뭐 개발도 하고 많이 옮길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게이밍 노트북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무거워요. 요새는 또 잘 나오긴 해요. 그래요? 그래서 게이밍 노트북을 사실 경우에 어느 정도 성능을 원하는지 어느 정도 무게를 들고 다닐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맥북. 사실은 그 부분을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감성. 이 감성을 챙겨야 됩니다. 카페에 만약에 들고 갈 일이 많다 하면은 이 맥북을 사야 되지 않나. 이거는 앞에 거는 사실 반농담이었고 배터리가 오래 가고 나중에 노트북을 중고로 팔 생각이시라면은 그때는 맥북을 사는 거 그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M1 맥북 같은 경우에는 아키텍처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 설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안과 해킹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노트북을 고를 때 중점적으로 봐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좋은 노트북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M1을 많이 쓰긴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좀 많이 적응이 되어져 있는 편이잖아요. M1이든 뭐 아니면 인텔을 쓰든 어떤 환경이든 구축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런 것도 고려해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커들이 컴퓨터를 고르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혹시 또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또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